뇌졸중 장애인의 활기찬 일상을 위한 건강체조. 본 체조는 뇌졸중 장애인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혼자서 하는 재활의 첫걸음이라 여기고 편안하게 진행합니다. 호흡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유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절의 구축 방지와 부상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합니다. 연속적이고 리드미컬한 움직임과 동작을 만들기 위해 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활기찬 일상을 위한 건강체조. 자, 시작해볼까요? 통증을 일으키거나 과도한 움직임과 동작은 지양합니다. 개인별 능력 범위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체조 시에는 건강한 쪽으로 불편한 쪽을 지지합니다. 복식 호흡은 아침을 깨우기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체조 전반에 걸쳐 복식 호흡을 하면 좋습니다. 양손을 배꼽에 올려둡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배꼽 위 손이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5초간 숨을 참고 천천히 내쉬면 배가 서서히 들어갑니다. 전신 두드리기. 건강한 손으로 불편한 쪽부터 손끝에서부터 어깨까지 두드리며 마사지합니다. 다리도 발끝부터 허벅지 쪽으로 두드려줍니다.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두드려주고 심장 부위도 두드려줍니다.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운동에서 관절 운동은 관절의 구축 방지와 유지를 위해서, 스트레칭은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유연성 향상, 상해 예방을 위해 실시합니다. 손가락 관절 운동.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가 힘을 준 상태로 멈춘 후 다시 펴줍니다. 손가락 링 만들기. 손가락을 하나씩 순서대로 엄지손가락에 대면서 링을 만들었다 펴줍니다. 손목 관절 운동. 두 손바닥을 펴서 가슴 앞쪽에서 마주된 후 힘을 가합니다. 한쪽 손으로 다른 손 손목을 아래로 꺾어 힘을 줍니다. 목 운동. 목을 최대한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정면을 바라봅니다. 목을 최대한 위로 젖히고 아래로 숙인 후 다시 정면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기울여 어깨에 닿도록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앞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목 운동이 어려우면 건강한 손을 이용합니다. 큰 원을 그리며 목을 돌려줍니다. 어깨 운동. 건강한 손으로 불편한 쪽의 팔꿈치를 지지한 후 한쪽씩 어깨를 올렸다 내리고 양쪽 어깨도 올렸다 내려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원을 그리듯이 크게 돌려줍니다. 팔을 어깨 높이만큼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쭉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몸통 운동. 양손을 옆으로 벌려 힘을 뺀 후 고개는 뒤로 젖히고 가슴을 최대한 펴줍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허리를 앞으로 쭉 펴줍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올려서 좌우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몸통을 좌우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 양손을 깍지 끼고 온몸으로 큰 원을 그려줍니다. 무릎 운동. 무릎 관절의 반동을 이용하여 앞으로 찬 후 천천히 내려줍니다. 불편한 쪽 다리는 건강한 쪽 다리에 올려서 시행합니다. 발목 운동.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을 굽혔다가 펴기를 반복합니다. 불편한 쪽 발목은 건강한 쪽 다리에 올려서 시행합니다. 마무리 운동, 숨 고르기. 양팔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숨 고르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히 내쉬고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